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병리학 교수로 33년 동안 재직하다가 올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종로에 있는 하나로의료재단 하이랩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마드 패솔로지스트, 노마드 병리 의사 김한겸 명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동료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팔색조 교수, 팔색조 의사입니다. 그중 팔색 중에 일색인 일색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밀알 가지고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조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맥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라를 처음 만난 것은 한국이 아니고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이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62, 63관이 이집트 미라를 전시하는 곳인데, 처음 그곳을 발을 들였던 곳마자 진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책 아니면 과학 잡지에서만 보던 미라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런 환경이. 그런데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2002년 9월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미라를 연구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좋다고 그러면서 한 걸음에 그냥 박물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미라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윤씨 묘역에서 회광묘에서 발굴된 것으로서 고려대학교의 기증이 되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박물관 앞 교정에서 해포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 너무 강한 햇볕이 쬐다 보면은 미라뿐만 아니라 부장품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급히 이제 중지시키고 좀 안정된 공간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검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해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물을 뿌려가면서 옷을 한 겹 한겹 이제 벗겨내는 과정 중에 모두가 놀라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바로 병인 윤슈여라고 하는 한글로 쓰여진 길다란 천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 안에는 우리가 물을 뿌렸으니까 물에 젖어가지고 뭉쳐진 한지가 있었어요. 버리려고 하는 거를 혹시 중요한 사료가 될지 모르니까 보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파편일시 문 중에 족벌을 확인해 보니까 이 미라는 문정황후의 오빠였던 윤원영의 첫째 아들 윤소와 첩 사이에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릴 뻔했던 그 한지 뭉치는 바로 숙빈이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는 원문 편지였던 것이었습니다. 해포 작업이 끝나자 20대 초반에 젊고 아름다운 귀부인이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시냐고. 키는 작고 아주 통통한 몸집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팔이 너무 가늘어서 뭐 귀부인이다 보니까 잘 먹고 그랬지만 일을 안 해서 팔이 가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보시다시피 흰색하고 갈색이 교차되어 있는데 흰색을 보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혹시 곰팡이가 핀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2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곰팡이는 아니고 시랍이라고 하는 시랍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놀란 바는 사실은 이 미라가 상지 하지가 그러니까 팔 다리가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를 손으로 눌렀더니 다시 튀어나왔어요. 탄력성이 있는 게 워낙 너무 다 놀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은 뭐냐면은 오른쪽 옆구리 보시면은 큰 덩어리가 보일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암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암 전문가였거든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튀어나온 덩어리는 암이 아니었고 태아의 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태아는 머리가 엄마의 지금 골반 아래로 빠져 있잖아요. 이거는 분만이 진행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피부를 누르면 다시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외음부 쪽을 살짝 양손으로 벌려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태아의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태지에 둘러싸이고 머리카락도 있는. 아, 결국 분만 중에 뭔지 모르지만 사망을 했고 엄마와 아기가 함께 미라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하고 다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미라 이름을 파평윤 씨 모자 미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미라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는 수많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미라 맞는가? 이집트 미라하고는 뭐가 다른지? 다른 나라는 미라가 없는가? 왜 사망했을까? 왜 미라가 됐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언제 사망했을까? 그런 의문점들이 이 감이 열리듯이 주렁주렁 매달렸던 겁니다. 한국에 미라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미라, 특히 윤미라에 생성되는 기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미라는 한국의 장례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대부 집안이 사람이 사망하면 3개월 장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여름에 사망을 하면 다 부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않는 시기에 사망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관에서 저걸 횟가루를 나눠줬어요. 횟가루 보시면 알겠지만 하얀 겁니다. 횟가루가 굳으면 돌보다 단단해집니다. 한 30cm 두께이기 때문에 이게 굳다 보면은 외부와 내부가 단절이 돼가지고 공기가 차단이 돼버려요. 그다음에 관 안에는 부장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요. 세균이 자라는 게 부패입니다. 자, 그렇게 자라지만 결국 산소가 없어지니까 본인도 사멸해버리고 또 산소가 사라지고 나면은 산소가 없어도 자라는 세균, 혐기성 세균이 또 자라다가 관내가 회 때문에 알칼리성이라서 또 사멸해버리고 그래서 관 안은 무균 상태가 돼가지고 수백 년을 버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라에 팔편일 씨 미라의 사망 시기를 알기 위해서 꽃가루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꽃가루가 어떤 특정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꽃가루가 나와서 아, 이거는 꿀을 약으로 복용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망 시기가 이제 난관에 부딪혔는데 갑자기 이 미라가 저한테 전화하는 메시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저기 병인 윤시월이라는 걸 들여다봐라 하는 게시가 떴어요. 병인 윤시월, 병인년 윤시월은 조선시대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1566년 12월입니다. 이 미라는 추운 겨울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장례도 잘 견디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미라가 된 것입니다. 자,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바로 분만 중에 자궁 파열로 인해서 출혈로 사망을 했던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남아였고 그 옆에 엉덩이에 보면은 퇴변이 보입니다. 바로 5분만 더 참았으면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는 조선시대의 젊은 여성들이 임신이나 분만과 관련돼서 많은 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뭐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3년에 우리나라에도 미라학 또는 고병적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알려지자마자 뭐 매스컴도 타고 하다 보니까 2004년에 미라 부부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전시 중구 목달동 여산성 신문중이 이제 이장을 하다가 그 부부 합장 회강료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발굴된 겁니다.
자, 신랑은 남자는 40대 초반에 아주 이렇게 병이 약한 모습이었고 완전 미라예요. 이 미라는 그 사망연대가 족보나 그다음에 탄소연대 측정을 했더니 1420년이라서 조선시대 초기 미라로서 한국 최고의 미라가 됩니다. 자, 이 미라를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놀랍게도 기관지와 폐가 너무나 잘 보존돼 있었어요. 저는 이게 이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저는 기관지 내 미라의 기관지 내부를 들여다 본 사람이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10명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성공한 것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이고 모르긴 몰라도 10명 이내가 미라 기관지 내부를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지 내부에 있었던 물질들을 좀 시선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조사를 했더니 아주 작은 꽃가루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전자현미경을 했더니 바로 이 핫도그같이 생긴 그 수생식물의 꽃가루였습니다. 애기부들이라고 하는 식물의 꽃가루인데 애기부들은 7월 초, 이 초여름에 이 개화가 되는 것으로서 수생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사인이 익사가 아니냐는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강하게 그걸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익사치를 제가 부검을 해보니까 바로 한 시간 이내에 부패가 진행이 되고 사람이 이렇게 펑펑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절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고민을 빠졌는데 바로 식물 전문가를 찾았더니 그분이 바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 애기부들의 꽃가루는 포황이라고 하는 한약재였고 지혈제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용을 해요. 바로 학봉 장군은 기관 폐의 질환을 알고 있었고 피를 토하는 폐질환, 기관지가 유지되는 질환이면은 저는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부부 모두 몸에서 간 흡충알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간 흡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이 되는 것인데 남녀 사이가 아주 별났던 조선시대에 적어도 먹는 것만은 남녀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라는 걸 또 알게 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민물고기 뭘로 찍어 먹었을까요? 날로 먹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추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추는 임진왜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420년의 미라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고추장은 아니고 결국은 저는 이건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된장을 찍어 먹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에 의정부에서 또 남자 미라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의정 미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회광로에서 발굴됐고 40대 중반에 아주 건장한 오히려 고도 비만의 몸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이 분은 현재에서도 40대 중반에 고도 비만의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고 그러면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는 것인데 동맥경화의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사망 원인은 심장과 관련돼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간이나 그다음에 슬개, 담도를 봤더니 아주 많은 그 간 흡충알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희정 미라의 폐에서 미라가 된 폐 흡충을 찾았어요. 기생충이 미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의 알이 보시죠. 노란 게 이제 기생충 알인데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온 기생충 중에 크기가 제일 큰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김희정 미라는 젊었을 때 뭔가 질병을 피를 토하는 그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포황을 복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았냐면은 기도뿐만 아니라 이 소화기관에서 채취한 가건물과 조사했더니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애기 부들의 꽃가루고 이 꽃가루가 바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으로 복용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 알이 나타나서 이 시기에는 기생충 감염이 만연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저걸 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섯 분의 임금이 폐주란과 관련돼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중에 세 분이 사인이 폐결핵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폐를 가지고 폐결핵을 진단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본 내구의 미라에서는 폐주란이 두 분이 나왔지만 좀 폐결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도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기생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사인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걸 반드시 폐결핵으로 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미로 시작했던 미라 연구는 11구의 미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8구의 미라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정년 퇴임을 한 관계로 이 보관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 미라든 우리의 미라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라 박물관이든 연구소든 여기서 연구 보존하면서 저 만일고 제 후속세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미라 연구를 하시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오는 메시지를 든든한 맥을 우리가 이어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메시지를 찾다 보면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맥은 튼튼하게 이어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라 연구를 한다고 밤낮 집에 늦게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걸 항상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제 아내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